자,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일단 필요한 것만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럼 여기서 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고장난 자동차였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저한테 자동차를 주긴 했는데 고장난 자동차를 준 거니까 불완전이행이죠. 그죠? 채무불행해. 따라서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저는 최고하고 해제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채무불행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저는 현대자동차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만으로는 매수인의 보호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더라도 당연히 져야 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담보 책임이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현대자동차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만약에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도 무엇은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에요. 매수인이 선이면 당연히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묻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선의 매수인이 뭘 못한다 그러면 다 X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 우리 문제는 다 X고. 악의 매수인은 뻔히 알면서 샀으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됐고 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됐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요 담보 책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실제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길다 하더라도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건의 하자입니다. 목적물의 하자죠. 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아까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면 그것은 뭐죠? 물건의 하자고요. 따라서 저는 매수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지만 매도인에게 뭘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제척기간인데 일단 권리의 하자는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권리의 하자는 담보 책임, 제척기간이 몇 년이냐면 1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매매 한날로부터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6개월인데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니까 항상 언제부터요? 앞날로부터 6개월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게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교재를 좀 볼게요. 자, 담보 책임의 성질에서 2번 무과실책입니다. 나머지 것도 큰 의미 없고. 2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죠. 자, 물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많이 하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해요. 왜요?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담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가 유효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담보 책임이 발생하고, 선의 매수인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할 수 있죠? 해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측에 박스 보시면 맨 위에 1,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죠?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3번, 선의 매도인의 보호라는 말은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땅인 줄 알고 팔았어요. 이런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매수인이 선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배상해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게 그 내용이거든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되니까 한번 보시고. 9번, 일부가 타인의 소유에 속해요. 선의 매수인이면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이거 원칙 예외 나누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나누면 또 복잡해져. 항상 우리는 뭐예요? 될 수 있으면 뭐죠? 단순해. 그냥 해지할 수 있다죠.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할 수 있습니까?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 제척 기간은 1년인데 선이면 언제부터 1년이요?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면 뭐 측이 되죠? 한 날로부터 1년이겠죠. 10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이죠. 그러면 10평이 부족해요. 그러면 계약하기 전부터 부족했던 거잖아요. 원시적이고. 100평 중에서 뭐만요? 10평을 못 받으니까 원시적 일부불능이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에서만 문제되는 거예요. 원시적 일부불능이면 뭐를 물어요? 담보 책임을 묻게 되고,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됩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되는 거죠. 내용은 선의여야지만 넘겨보시면 대금 감액과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악의 매수인에게는 뭐죠? 뭐 세 가지만 인정되니까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안 돼요. 제척 기간은 안 날로부터 뭐죠? 1년이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종류물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거 사더라도 어떻게 해요? 넘겨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인데, 요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보세요.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적 권리란 말이 맞죠? 질권, 유치권, 용익적인 권리인가요? 이게 뭐냐면, 요 나열되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매수인이 사용, 수익할 수가 없는 경우죠. 계속 볼까요?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그 다음에 밑에 있어야 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다 공통점이 뭡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어요. 매수인 살 수 없죠. 또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들어갈 수 없죠.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을 누가 해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거는 뭐냐면 매수인이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죠. 그러면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뭐 했어요? 경매를 했다면 그때는 저당권, 전세권, 실행위한 담보 책임인 거죠.
아,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을요, 을이 샀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에 병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병은 전세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을은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거죠. 이때는 뭐죠? 용익적 권리에 한 제한이에요. 내용은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이 되는 거죠. 이때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건물에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이랬을 때 을이 갑에게 담보책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랬지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또 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우리 사용 수익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따라서 뭣도 아니에요?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X다. 이해되시죠? 그죠? 구체적인 내용은 뭐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이면 그다음 우측에 12번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앞에 거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하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추가로 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우측 상단에 3 있죠. 가등기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다가 한번 볼까요?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매수인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저당권이 실행된 것과 다름이 없죠. 따라서 이때로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13번 물건의 하자인데 일단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어야 담보책 물을 수가 있는데 종류물의 매매 경우에는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완전물 급부충고권이 인정이 돼요. 하자 없는 물건의 급여, 하자 없는 물건의 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물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물건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또는 하자 없는 물건의 급여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종류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박스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범이 아닌데 일단 우리가 고쳐주는 건 없습니다. 수리해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완전물 급부 청구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거나 그지 뭐는 없어요. 수리해주는 건 없다. 수리해주는 것은 도급계약에서만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안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 저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엄청난 안티팬이에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차를 이제 중고차를 몰고 다니다가 새 차를 뽑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반떼를 뽑았는데 출고 받고 나서 30분 만에 차가 섰어요. 그때가 한 5월 말쯤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더웠어요. 더웠는데. 더워가지고 이제 차를 또 받아왔으니까, 그죠? 제가 또, 그래서 제가 또 같이 가서 받았어. 받은 게 아니라. 가서 몰고 나오는데, 이제 막, 뭐죠? 시트에 비닐도 안 벗겨지고, 그죠? 막 그런 차잖아요. 그 쇠뺑이 차,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아, 노름이 아니라, 아파트를 샀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이 많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근데
새 차를 뽑았을 때는 받기 한 날이죠. 맞죠? 그죠? 받기로 한 3, 4일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흐뭇해가지고, 그죠? 새 차 뽑아가지고, 그날에 가장 행복했던 날인 것 같아. 근데 30분 만에 퍼졌어요. 퍼졌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것도 이제 막 토요일 날이었나. 그래가지고 막 차가 막 막히는데 막서 있지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막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쓴 후에 30분에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제 차는 레카차에 끌려가고 레카차에 이제 레카차 운전하는 사람 저 그다음에 저한테 차판 영업하시는 분 셋이서 이제 타고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게 그죠? 황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하신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가서 좀 진상 짓을 하시래. 가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러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가서 뭐냐 그게 처음 뭐냐면 차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저씨가 저한테 바꿔준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나한테 바꿔주라고 요구하라고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안 바꿔준대. 그래서 자기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가서 뭐 보이면 던지래요. 던지고 막 말할 필요도 없대. 막 욕만 막 하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옆에서 이 양반이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고 막 진상이라고 막 이래가지고 바꿔드릴 테니까 가서 좀좀막뭐 던지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쓰레기통을 탁 던지고 한 10분 만에 설득을 당해가지고 10분 만에 설득당해가지고. 수리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참 묘한 게, 그리고 나서 수리를 하고 나니까, 이게 막 정이 안 드는 거예요.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1년 반 팔고, 사고, 그다음부터 저는 현대차는 절대로 안 탑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는 뭐예요? 완전물 급부정거. 다른 자동차를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수리해주고 있다. 근데 법적으로 뭐죠? 수리는 없다. 매매는. 이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1번이고. 그 다음에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시험에 나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3, 4번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이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제 형님이 현대자동차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웃긴 얘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차를 팔고 이제 대우차를 샀어요 그때. 근데 대우차를 사가지고 이제 저희 형이 이제 울산에 사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인간들이 또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현대 직원들이 사는 사택인데 대우차가 왔다고 우스꽝스럽다고. 그래서 울산에 안가 이제. 무슨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현대 직원이면은 현대차 타야 되나? 아유, 그 같은 놈들. 끝까지 저한테 배신을 때리고. 경매입니다. 자, 경매에서 담보책임도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째 기억한 것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다. 또두 번째. 권리 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만약에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는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뭐 지엽적인 내용 뭐 어떤 거냐면 하자가 알면서 뭐 어쩌기 나오는데 그거 신경하지 마시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적을까요? 예외가 있는데. 다만,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죠?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이거 이해하라면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다시 한 번요. 권리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지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채권자가 담보 책임 부담한다. 단,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15번이 나오는데 물론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에 관한 책임은 어떻게 해요? 동시 이행관계다. 뭐 이 정도인데 실제로 하나만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채권의 매매죠.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보증한 경우입니다.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대상은 재산권이니까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매매인 겁니다. 그죠? 아, 일단 원칙적으로 양도 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가끔 내는 표현이 교재는 없지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입질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요. 아마 공시법시에 나왔을 거고 아니면 요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돈을 융통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억이면 한 9,500 정도 받고 채권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의 입장에서는 왜 을한테 9,500을 주고 1억짜리 채권을 사냐면 이 채무자가 병에게 돈을 갚아주면 얼마를 벌게 돼요? 500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별로 이해 안 돼요? 다시 한 번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병한테 내 채권 좀 사라. 그래서 채권을 병에게 얼마요? 9,500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병이 왜 9,500 주고 을한테 채권을 사느냐? 나중에 갑한테 1억 원을 받게 되면 얼마를 벌게 돼요? 500만 원을 벌게 되니까. 이게 채권 양도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을이 갑한 병이 을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네가 급하다고 내가 채권 사주긴 한데 갑이 돈 갚을 능력은 되니? 그랬더니 을이 갑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거예요. 체력의 담보를 어떻게 해요? 보증 담보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채무자가 못 갚으면 양도인이 대신 갚기로 하는 것이 뭐예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건데 그러면 언제 돈 갚을 능력을 담보한 거냐? 양도할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을 뭐예요? 추정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 돈이 12월 31일 날 갚기로 한 돈이었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갑이 안 갚으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는 오늘 얘기가 아니라 12월 31일 날 안 갚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이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을 뭐합니까? 추정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죠. 환매입니다. 올 때 제가 매매까지 하려고 왔어요. 매매하고 다음 주에 이제 임대차하고 민사특별법이죠. 우리 교재가 민사특별법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좀 두꺼운데 다음 주에 임대차하고 민사특별법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진도가 끝나는 거죠. 자 환매가 나오는데 이 환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A 부동산이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을은
저당권 설정하고는 1억 못 불려줘요. 왜냐하면 1억 2천짜리 나중에 경매했을 때 1억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A는 담보로서 뭐예요? 부족한 거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산이 1억 2천인데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면 많이 빌려봐야 7, 8천 빌리면 많이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담보 목적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담보가 되는 거예요. 양도담보 의외로 굉장히 흔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을은 1억 2천을 다 확보하죠. 자기 앞으로 등기해놨으니까 안 갚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이빨이 빌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억 2천 다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담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는 양도담보예요. 근데 문제는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 항상 뭐가 없느냐면 불신해. 뭘 믿고 저러지? 막 이런 분위기죠. 다시 말하면 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아 이놈이 돈 갚았을 때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양도담보는 원인을 양도담보라고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고 뭐만 받아두면요? 영수증만 받아두면 나중에 손쉽게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갑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매도담보가 돼요. 그래서 매도담보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가 뭐죠? 매도담보예요. 매도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등기부상으로는 완전히 을에게 뭐가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원인을 양도담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적고 있어요? 매매라고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담보는 나중에 갑이 을에게 돈을 갚고 돌려받을 방법을 반드시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환매고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재매매 예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다시 사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왜 다시 사오느냐? 매도담보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라는 것은 매도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갚고 변제하고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환매라고 하고요. 다른 방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재매매 예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래서 매도담보는 환매 방식의 매도담보와 재매매 예약 방식의 매도담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실무적으로는 환매는 없고 거의 재매매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이 일반 저당권도 있고 금저당권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일반 저당권은 거의 안 쓰이고 뭐만 쓰여요? 금저당권만 쓰이는 것처럼 이것도 매도담보가 환매와 재매매 예약 두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재매매 예약만 써요. 왜 그러냐면 일단 환매는요 등기를 부기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재매매 예약은 예약 완결권이니까 가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환매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첫째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매는 뭘 동시에 하냐면 계약을 동시에 해야 되고요. 등기도 동시에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 동시에 해야 되고 또 매매에 관한 이전 등기와 환매에 관한 부기 등기 동시에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환매에 관한 부기 등기를 따로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한다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재매매 예약은 동시에 한다는 제한이 없고요.
또 한매 심각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인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5년, 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3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실제로 부동산이 5년이면 길다고도 할 수 있다면 일시만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매매 예약은 아무런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재매매에 쓰이고 더더군다나 환매는 안 쓰이는 이유가 이러한 기간이 연장을 못하도록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5년 내에 반드시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 뭘 못해요? 연장을 못하니까 꼼짝없이 이 건물을 뭐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뭐하면 안 돼요? 환매 특약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5년을 넘을 수 없고 기간을 뭐할 수도 없어요? 연장할 수도 없으니까 만약에 빌린 데는 못 갚으면 뭐하게 돼요? 뺏기는 거니까 대단히 안 쓰인다. 물론 재매매 예약은 제한이 없죠.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환매 목적물 뭐 제한이 없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2번 환매 특약 해가지고 2번 1번 해가지고 뭐 종된 계약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죠? 동시에 해야 된다. 그죠? 동시에. 또 환매권에 관한 부기 등기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뭘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환매는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도 뭘 해야 돼요? 동시에 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4번 환매 대금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환매 대금은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특별한 뭐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고요. 뭐 하지 못합니까? 연장도 못한다. 그에 반해서 재매매 예약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 다음 환매권에 실행해가지고 대금과 매매 비용을 지급하면서 환매권을 실행하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나와 있고 3번 환매권은 채권자 대위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객체가 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환매 효과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네. 그냥 뭐죠? 원래 사람이 돌려받게 된다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교환이 나와요. 일단 교환은 민법 규정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돼요. 물론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교환도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고 또 부족해서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여전히 교환이지만 물론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죠. 이게 전부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환을 매매로 바꿔서 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교환이라고 나오면 왠지 어려워요. 그죠? 근데 뭐로 바꾸면 돼요? 매매로. 왜요?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 뭐죠? 준용이 되고 민법의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환이라고 나오면 뭐로 바꿔서요? 매매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교환은 낙성계약이랑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이제 제3주에서 임대차와 민사특별법에 다음 주에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